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청년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정착할 수 있도록 매년 한 곳씩 청년 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남 목포와 충남 서천에 이어 경북 문경에도 청년 마을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요. 지난해에만 31명이 정착했습니다. 이 문경에 둥지를 튼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통시장 모퉁이에 작게 자리 잡은 구운 과자 전문점. 올해 31살인 양지혜 씨는 지난해 9월 청년마을 프로젝트인 이른바 달빛 탐사대를 통해 서울에서 문경으로 정착했습니다. 원래는 서울에서 계속 살고 태어나고 이제 활동도 그쪽에서 하고 있었다가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이런 청년들을 위한 좋은 지원 사업이 있다 그래서 내려오게 되었어요. 주소 이전도 다 끝난 상태고 제가 베이크샵이라는 구운 과자 전문점으로 계속 이제 청년을 알리고 문경도 알리고 하면서 이쪽에서 계속 있을 계획입니다. 28살의 박현희 씨도 자신의 취향을 살려 지역 사례를 위한 도전에 나섰습니다. 원래 하던 일이 기념품을 만들고 디자인을 하는 일이었고 문경에서 좋은 기회로 지역 선배님들께서 이 공간을 1년 동안 임대를 해주셨어요. 이제 도움을 주시고 싶어서 그래서 감사하게 이제 올해 여름까지는 이렇게 무상으로 쓸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그 뒤로부터는 돈 벌어서 잘 살아봐야죠. 달빛 탐사대는 도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협의체가 또래들의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하는 역할들은 그 지역을 좀 더 알아볼 수 있게 지역을 경험해 볼 수 있게 중간 완충 역할을 해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외지에서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 혹은 지역 출신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때 유턴하거나 그럴 때 지역에 안착할 때 어떤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인구 7만의 중소도시 문경. 달빛 탐사대를 통해 지난해만 31명이 문경에 정착하며 청년 유입의 새로운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